더욱 바빠지는 한 식당이 있습니다. 모습은 평범한 듯 보여도 이름은 예사롭지 않은 이 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완벽하고 기름기가 막 딱딱 빨려 들어오는데 아주 막 싱싱한데 월급 받아 다 여기다 쓰나 봐요. 아, 그래요? 벌써 지금 먹은 1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판 다 먹었어요. 오, 그래요? 네. 자고로 고기는 먹을 때 흐름이 끊기면 섭하다지만 아우 요거 요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오, 이거 누가 삽니까? 제가 삽니다. 아유 저렴하니까. 여기가요? 예. 네. 지난번에 뭐 16,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까이 거 그냥 제가 씁니다. 얼마라고요? 16,000원? 돼지 불고기도 13,000원, 14,000원인데 이게 황제살인데 진짜 너무 가격이 저렴하네요. 가성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 거의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. 네. 승부사가 이 고기 맛에 반해 널리 알리고자 착한 가격으로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더 맛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? 고구마는 참치수만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양념이 강하지도 않고 완벽하고 맛있어요. 달달하고 단맛이 강해서 끝내줘요. 고소하죠. 고소하고.